아직 몰라? 관절통에 걸리는 환자가 피해야 하는 음식 10가지. 관절통증은 흔히 신체의 관절의 불편함과 염증 또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급성 또는 만성일 수 있으며 심각도가 다를 수 있는데요. 관절염과 통풍은 관절통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육 긴장, 골절 또는 탈골, 활액낭염, 섬유 근육통, 백혈병 및 루푸스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절통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는 약물 치료, 운동 또는 자연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관절 통증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강, 심황 및 마늘과 같은 항염증성 식품을 선택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직 몰라? 관절통에 걸리는 환자가 피해야 하는 음식 10가지입니다. 1. 붉은 살코기 가공육. 붉은 색깔곡육은 질산염 및 퓨린과 같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두 물질은 모두 신체의 염증과 통증을 증가시킵니다. 가공식품 또한 독소가 많은데요. 이들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국립과학원 해보지에 발표된 2014년 연구에 따르면 붉은색 육류에서 유래된 글리칸이 체계적인 염증과 암 진행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임상영양학회지 어네어이큰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붉은색 육류 섭취와 염증의 바이오마커 사이의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02. 정제된 인공설탕. 다량의 설탕을 섭취하면 신체의 나이를 증가시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탕은 또한 체내의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염증성 약물의 방출을 유발합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져 관절에 압력을 가하고 통증을 증가시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2014년 연구에서 소다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여성의 류마티스 관절염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량 음료, 미리 가루로 만든 곡물, 과일 음료, 피스츄리, 사탕 및 스낵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스테비아나 꿀을 사용하세요. 3. 유제품. 유제품도 관절통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제품에서 발견되는 카제인, 단백질의 높은 수치는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책임있는 의약품을 위한 의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단백질은 관절 주위의 조직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유,
버터, 치즈와 같은 유제품의 포화 지방은 염증을 일으켜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 통증이나 다른 유형의 만성 통증이 있을 때 저온 살균된 유제품을 피하세요. 대안으로 두유, 아몬드우유, 두부, 마가린 및 기타 비유제품을 선택하세요. 공사, 옥수수 기름. 옥수수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서 몸에 염증 유발 화학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2012년 저널 오브 뉴트리션 앤드 미테볼리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6 지방산 섭취가 증가하면 염증 질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6가 함유된 제품을 식단에서 완전히 빼는 것보다 홍화씨, 해바라기, 포도씨, 콩 및 땅콩 기름뿐만 아니라 마요네즈와 같은 제품을 적당히 섭취하세요. 옥수수유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마씨유, 호박씨와 같은 식품에서 발견되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늘리세요. 정제된 곡물과 밀가루. 정제된 곡물과 밀가루는 최종 당화산물 생성을 자극하여 염증을 자극하는 고혈당 지수 식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뉴트리언트스에 실린 2013년 연구에 따르면 밀 제품이나 시리얼 곡물을 매일 섭취하면 만성 염증과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곡물은 또 섬유소와 비타민 B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암, 관상 동맥 신장 질환 및 당뇨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06. 계란. 정기적으로 계란을 섭취하면 붓기와 관절통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의 노른자는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으로 이어지는 아라키돈산을 함유하고 있어 신체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포화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 먹는 것을 즐긴다면 가끔 노른자를 빼고 계란 흰자를 섭취하세요. 7. 유청. 유청은 또한 글루텐 및 카세인 함량으로 인해 염증 및 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세인은 체내에서 요산의 생성을 유발할 수 있는 단백질의 한 종류인데요. 너무 많은 경우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산에서 발생하는 관절 통증은 통풍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통풍이 심해지면 관절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들은 만성 염증과 광범위한 통증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데요.
2013년에 실시되어 저널 오브 뉴트리셔널 바이오 케미스트리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글루텐이 없는 식이 유법은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대안으로 콩, 견과류 및 쓰약 같은 단백질 섭취가 좋습니다. 8. 정제염. 관절통을 앓고 있다면 정제염은 피해야 할 성분입니다. 정제염에는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천연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제염의 섭취를 제한하면 골다공증 및 골절 위험을 줄여 뼈의 칼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바다 소금이나 분홍색 히말라야 소금으로 바꾸고 소금을 요리해서 최소화하세요. 과도한 소금과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기타 보존물질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주의해야 합니다. 9. MSG 글루타민산 나트륨. MSG는 냉동, 간식, 냉동 저녁 식사, 통조림 및 냉동, 냉동식품, 샐러드 드레싱 및 감자 칩과 같은 포장식품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방부제 특성을 지닌 향신료 강화식품 첨가물입니다. MSG는 인체 내에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인공 첨가제인데요. 류마티스 성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특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가공된 농산물을 피하고 신선한 국내산 식품이나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세요. 10. 맥주. 알코올 음료와 맥주를 정기적으로 마시는 것은 관절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맥주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통풍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게다가 맥주는 유산으로 전환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퓨린 성분이 높습니다. 또 맥주는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글루텐이 들어있습니다.